떡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일단 원조를 만들어 놓고 떡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원조를 만드는 법입니다. 음식에서는 이 원조라는 단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데요. 신당동 떡볶이 거리를 가든 아니면 장충동 족발 거리를 가든 모두가 다 원조라는 걸 간판에 붙여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원조라는 단어는 업주에게도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단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유명했던 음식 이름 앞에 원조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조금 식상해요. 원조라는 단어를 써서 효과를 좀 보는 건 맞지만 시간이 아주 조금만 흘러가도 초반에 그 효과를 보는 거에 반해서 전혀 무색할 정도로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조를 만드는 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실상에서는 많이 활용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상기하는 느낌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따라오시죠. 우리는 늘 신메뉴라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단일 메뉴, 단일 품목으로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절에 따른 신메뉴는 항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영상을 봐주세요. 신메뉴를 개발할 때는 기존의 레시피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다른 가게에서 맛있게 먹은 음식이나 최근에 떠오르는 트렌드 같은 메뉴,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레시피를 다들 차용을 많이 하죠. 이건 회사든 개인 음식점이든 똑같습니다. 이미 트렌드를 탔기 때문에 손님들에게도 익숙하고 이 메뉴가 잘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시작을 하는 거죠. 점수를 먹고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예를 들면 예전에 가수 이상민 씨, 지금은 방송인이죠. 룰라의 멤버였던 이상민 씨가 미우새에서 오징어 입을 요리해서 먹는 모습이 방영이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징어 입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술집에서 이 오징어 입을 버터에 볶아서 판매를 했었으니까요. 한때는 이 오징어 입이 시중에 없어서 사질 못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안 그래도 오징어가 씨가 말라가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었는데 이상민 씨가 방송에서 오징어 입을 빵 하고 터뜨려 버리니까 이 오징어 입 자체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이렇게 트렌드를 보고 신메뉴를 결정하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똑같죠. 이 집도 하고 저 집도 하고 요 집도 하고 다 똑같이 그 메뉴를 차용해서 해버리게 돼요. 프랜차이즈는 신메뉴를 바꾸는 그 시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출시를 하진 못하지만 그 시즌이 되면 한 달 전에 유행했던 메뉴, 두 달 전에 유행했던 메뉴를 내놓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메뉴들을 팔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원조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트렌드는 따라가되 원조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징어 입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오징어 입을 똑같이 예로 한번 드려볼게요. 이 오징어 입을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먹기가 꽤나 불편합니다. 안에 이빨이 들어있거든요. 뾰족한 이빨이 딱딱하고 잘 씹지도 못해요. 이걸 먹을 수는 없습니다. 발라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손질해서 판매를 한 최초의 업체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처음에는 이빨이 있는 채로 그 오징어 입을 다 판매를 했었어요, 업체들이. 그런데 한 업체에서 이 이빨을 손질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기존의 오징어 입보다는 가격이 많이 비쌌죠. 그런데 조금씩 사장님들이 이빨 없는 오징어 입을 쓰다 보니까 후기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뒤로는 이빨 없는 오징어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업체는 대박을 친 거죠. 이런 건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건어물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소매로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빨 없는 오징어를 받은 사장님들 중에서 새로운 원조 메뉴를 만드신 사장님은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말이죠. 오징어 입 감자튀김, 오징어 입 치즈 버터 볶음, 오징어 입 고추장 볶음, 오징어 입 모듬 만주, 오징어 입 숯불 간장조림. 이건 제가 일부 예를 든 건데 단순히 오징어 입을 버터에 볶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많이 차용을 한 거죠. 퓨전을 한 거죠. 섞어서. 이런 건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원조라고 마케팅과 홍보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최초로 한 거니까요. 좀 더 나아가면 특허까지 출원을 할 수 있죠.
이 레시피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최초라는 걸 입증할 수 있게 한다면 말이죠. 손님들은 가격을 좀더 비싸게 받아도 다 이해를 합니다. 일단 이빨이 없고 버터에 치즈까지 들어가니까 뭐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감자튀김만 팔 거를 오징어 입을 같이 튀겨서 팔았더니 손님들이 열광을 하더라는 겁니다. 먹태라는 술안주가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국민안주로 등극을 했으니까요. 맥주하고 아주 찰떡궁합이죠. 먹태도 처음에는 팔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이거를 일일이 다 찢어서 팔아야 됐거든요. 손님들은 좋아하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물론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노동력은 그 배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한 업체에서 이 먹태를 다 찢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 업체는 또 대박을 쳤어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업체에서 찢어진 먹태를 팔기 시작했어요. 도미 업자들은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되니까 가격을 좀더 올려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사장님들은 이 찢어진 먹태를 많이 선호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찢어진 먹태와 안 찢어진 먹태는 양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똑같은 가격도 아니고 찢어진 먹태가 더 비싸지만 안 찢어진 먹태를 직접 찢었을 때는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업주가 조금 불편하면 손님이 만족한다라는 식당 운영의 필수 이론 중에 한 가지인 우리가 불편해야 손님들이 만족한다. 그 원칙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사례예요. 그래서 일부 사장님들, 아니, 많은 사장님들이 안 찢어진 먹태를 선호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한 사장님이 이 찢어진 먹태로 요리를 만듭니다. 원래 단순히 그냥 찢어진 먹태를 가지고 와서 볶아서 같이 내면 손님들이 그냥 그걸 찍어서 먹었는데 마요네즈나 청양고추나 간장이나 그 사장님이 새로운 요리를 만들게 돼요. 이 먹태를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프랜차이즈가 생겨버렸죠. 먹태를 전문으로 하는 맥주 프랜차이즈, 먹태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점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양이 적어도 요리라는 것에 반해서 돈을 좀더 지불하고 이 메뉴를 시켜 먹는 거죠. 파는 업주 입장에서는 다 찢어진 먹태가 오니까 훨씬 더 노동력을 줄일 수 있겠죠. 돈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구매비는 조금 더 들어가지만, 요리로서 그 구매비를 다 충당할 수 있는 거죠. 수창을 입힌 먹태구이, 고추장을 먹으면 먹태구이, 버터 처발은 먹태구이, 뭐 이렇게 구이가 아니더라도 먹태를 볶아서 다른 것과 결합해서 나간다든지, 먹태를 무쳐서 나가기도 했고요. 어쨌든 별의별 요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화도 합니다. 원조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 낸 거죠. 우리가 원조는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조금 인기가 있었던 음식에 원조라는 단어를 붙여서 음식을 파는 거고요. 편승하려는 마음이 크니까요. 라면과 치즈, 회와 냉면, 그리고 불고기와 낙지. 이런 건 지금은 흔하지만, 원조가 분명히 있겠죠. 지금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음식들이잖아요. 이런 걸 처음으로 하신 분들은 색다른 컨셉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제대로 된 거죠. 제대로 될 수밖에 없죠. 무기를 가지고 마케팅과 홍보를 하니까요. 이 마케팅과 홍보도 무언가를 주먹 안에 꼭 쥐고 있다가 마케팅과 홍보할 때 빵! 하면서 뿌려버려야 대중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어? 뭐야 저거?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지, 아무것도 없이 마케팅과 홍보를 하게 되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낚시밖에 안 되는 거죠. 낚시. 제 방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원조라는 건 퓨전을 생각하면 조금 더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퓨전 요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퓨전 요리 장인분들, 지금 퓨전 요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조합을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마케팅해서 손님들에게 잘만 어필하신다면 사장님만의 새로운 원조가 탄생을 하시는 거죠. 누가 짬뽕에 갈비를 넣을 생각을 했겠으며 짜장면 위에 보고튀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돈가스에 콩나물살이랑 쫄면이랑 이렇게 같이 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도대체. 이런 건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런 퓨전 요리는 매스컴을 타기가 정말 쉽습니다. 뭐돈 주고 촬영해주는 그런 방송국 놈들 말고 실질적으로 궁금해서 찾아오는 방송국 분들, 그리고 언론사, 뭐 신문사, 잡지사, 많은 먹방 유튜버 분들, 맛집 리뷰하는 뭐 인플루언서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발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뭘 팔고 계신가요? 뭐 라면, 냉면, 짜장면, 짬뽕, 순댓국, 해장국, 백반 이런 것만 단순히 팔고 계시진 않나요? 무언가를 조합하게 되면 특색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 특색은 마케팅과 홍보를 할 때 큰 무기가 됩니다. 제가 자극이라는 단어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 중에 하나인데, 무언가를 조합할 때는 조금은 자극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평범하게 조합을 하다 보면 먹히질 않습니다. 자극이라는 단어,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맛을 자극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조합 자체를 살짝은, 아주 조금은 자극적으로 해야 대중들도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나 평범하게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장사 건프로였습니다. 여러분,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빠이빠이.